여기는 위례 16 발차기. 지금 위례 안 끝, 아니, 지금 이제, 뭐야, 이거, 지금 서희가 최고들이요. 똥강아지야. 어? 이제 속도 좀 내야 돼. 지난 시간에 너 가야 돼요. 뭐 이러면서. 자, 나에게는 약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다, 묻지 않는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가 뭐 한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약할 것이다죠. 약하다는 양념 냄새 안 나고요. 약할 것이다는 양념 냄새 나죠. 나에게가 약할 것입니다는 뭐예요? 그렇죠. will be weak. 그래서 미래에 대한 표현이니까 양념 will이 들어왔고, weak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왜 물어, 선생님한테. 약하니야, 약하다야.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 합쳐서 약하다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는데요. 나에게가 약해질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왜, walk가, 왜 아까 walk가 됩니까? weak지. ea가 e 소리 낼수 있습니다. ea는 알아두세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요. e가 될 때도 있고, a가 될 때도 있고, 여기서는 e가 됐어요. w는 항상 u가 됩니다. K는 그, 이거 합치니까 weak, weak, u하고 e하고 그를 빠르게 하면 weak가 되는 거예요. Okay, when my dog be weak? 그랬더니 아니야, 그 녀석 강할 거야. 오케이, okay, 그렇죠. 계속해서 양념 들어갔고 strong의 뜻이 뭐니까? 강한이니까 be가 필요하죠. 강하다를 만들어야지. 양념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해서 누가다 묻지 않는 누가다부터 만들면 누가? 나의 고양이들은 뭐 한다? 뚱뚱해질 것이다.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My cat. 오케이. 그래서 양념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양념 들어갔고 pet의 뜻이 뭐니까 뚱뚱한이니까 하다 만들어 주려고 왔죠. 그럼 묻는 말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인가요? 그렇죠. Will my cats be fat? Will my cats be fat?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대답하는 사람은 your cat. 너의 고양이들 대신에 they를 써서 대답이 thin. 자, th 많이 나오죠. th 붙어서 th가 나오면 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in.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그 녀석들은 날씬할 거예요. Now they will be thi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바지가 그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까요? 해서 이런 말 귀니까 만들기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쉽습니다.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 나의 바지가 뭐 한다?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그럼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My pants. will be dirty. 그렇죠. 미래의 일이니까 양념 넣고 dirty의 뜻이 뭐니까? 더러운이니까 하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be 동사 필요하죠. 그러면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인가요?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Will my pants be dirty? Will my pants be dirty? 뭐라고요?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네, 그러면 your pants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라서 그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대답이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the fall. The는 will be fall. fall의 뜻이 뭐니까? 무슨 씨?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알긴 안 해. 실수했지만. 그래서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왜 the leaves fall? 이 시간에 오면 어떡해?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일단 해.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대신에 they. 그래서 10월 달에 떨어질 거래죠? Yes는 없는데. 그냥 언제 떨어질 건데 그랬더니 그래 이럽니까? 그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아니 필요 없고요. Yes, no 필요 없고요. 오케이. 자, 영어 문장은 또 얘기할까요?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니까요? They will fall. 이거는 뭐 헤어지면 안 돼. They will fall. 그 다음.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준호.